나래 씨가 간식을 살짝 던져주신 게 에클레어. 에클레어 어떤 종류인가요? 우리 처음 들어봤습니다. 어, 그래요? 에클레어 전문가가 오빠 제일 좋아할 스타일. 제일 맛있는 달고. 제안이 들어가죠. 어, 그런데 무조건 와 단백질 덩어리.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을 많다고 하는데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있어서 간식 타임 놀토! 나이스! 어머나! 왔네요! 왔습니다! 와, 밤 슈크림!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! 어휴! 와, 야, 넘쳐, 넘쳐! 형, 무조건 그랬다! 단백질, 지방! 단백질 덩어리 다 단백질 탄수화물 다 있어. 와 지방이 필요합니다 사람한테. 완전 식품이야 완전 식품. 와. 와 대박. 이대로 5분으로 들어가나요? 아 이거 유명한 거잖아. 깡통이야 근데? 와 이거 유명한 거. 그냥 미스키가 맛있잖아요. 그냥 미스키가 맛있어. 밤낮 때까지. 와! 와! 와, 이거는. 와! 와, 예쁘다. 어머머머. 예쁘다. 통통해. 겉에 바삭바삭하게 익은 거 보세요. 식사다, 식사. 와. 피오가 궁금한 게 얼음이 혹시. 준비가 돼 있는지. 아 죄송합니다. 얼음은 지금 아니 요 바깥에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야 넌 나랑 진짜 비슷하고 요 바깥에 바로 얼음 나오는 정수기가 있잖아. 아 받아보겠습니다. 나 그거 맞지? 알지? 역시 수요미식 아저씨. 미식 아저씨. 미식 아저씨. 미식 아저씨다. 오늘 준비한 퀴즈는요 바로 가사 낭독 퀴즈입니다. 진짜 어려운데. 자 잠시 후 원톤으로 기계님이 가요 가사입니다. 쭉 일부를 읽어줍니다. 듣다가 정답이 떠오른다. 어 이 노래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가수와 곡명 정확히 얘기하시면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. 진짜 이건 뭐야? 첫 번째 문제 주세요. 우리 둘 사이 딱 한 뼘 사이 매일 아침 난 너의 목소리로 눈을 뜨고 우리 둘 사이 딱 맞는 타이. 컴온 거기 미스터 컴온 이리와 봐 천천히 아주 조금씩 어! 동현이 먼저 동현이 빨랐어요 미안합니다 동현이 빨랐어요 3 저기 2 1 미스터 실패! 써니! 써니! 카라 미스터 실패! 어? 아는 가사야 아는 가사란 말이야 미스터. 아니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둘 사이 딱 한 뼘 사이 우리 둘 사이 딱 한 뼘 사이 매일 아침 난 너의 목소리로 눈을 뜨고 우리 둘 사이 딱 맞는 타이. 컴온 거기 미스터 컴온 이리와 봐 천천히 아, 아주 조금씩. 마마무. 맞다. 어? 내가 이거. 마마무에 나 안다. 미스터 엠마모. 아. 어? 실패. 실패. 하리. 마마무에 응모와의 실패. 나래. 나래. 마마무의 피아노. 실패. 뭐야 그러면? 마마무. 써니. 마마무 데칼코마니? 오 지금 거의 다 나왔. 실패. 다 나왔어요. 아 나 이거 당시 당시 유행한 신조. 드래가 신조? 그만 그만해. 신조? 뭐지? 야 미치겠다. 미치겠다. 뭐야? 넉살 마마무의 우리 사이 분들. 실패. 분들 실패. 하나, 하나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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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, 다음, 다음. 앉아요, 앉아. 다음, 앉으세요. 지금 잠깐만요. 하지 마, 하지 마. 자, 앉으세요. 자, 자, 다시 앉으세요. 자, 경고. 자, 다시 앉으세요. VR 도전. 오케이, VR, VR. 자, VR. 자, 왜냐면 너무 동시에 VR, VR, VR. 왜냐면 너 그거 뭔데 그럼 지금 모르는 거야. 동시에 한 6m 떴어요. 우와, 잠시 후 결과가 나옵니다. 어, 제일 먼저 할 거예요. 자, 우리 지금 잠깐만. 거기에 몇 명의 저도 포함돼 있나요? 아니요. 자, 지금 감독관 쪽에서 VR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2019 간식타임. 첫 번째 VR 우승자 김동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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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
집에! 집에! 어서! 집에! 어서! 야, 아직 찬스 있다. 그래. 오케이, 오케이. 찬스 있어. 야, 아직 찬스 있어. 괜찮아. 저 오빠 동방이잖아. 마마무. 그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. 동현. 마마무. 러브. 사랑이즈 먼들.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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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! 태연! 마마무. 너니즈 먼들. 나랑! 우리 둘 사이 딱 한 뼘 사이. 오늘은 잘해야겠는데요. 아, 뭔데? 아, 어쩔 수 없습니다. 아, 냄새! 그게 더 맛있겠다. 아, 아이스크림. 그쵸? 안내가 아이스크림. 다음 문제. 끌려. 주세요. 나를 포기했어. 너만 사랑했어.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었나? 바보 같은 아, 내게. 내게 이럴 수 있어. 영원히. 나를! 스톱! 아, 근데, 아, 어떡해. 이게 뭔데? 이 제목이 딱 너무 비슷해 색깔이. 아, 야, 그렇지. 그렇지. 이분 때문에 나래야. 일부러 알면서 딴 사람이 맞을까 봐 안 하는 것처럼 꼴불견이 없대. 그렇죠. 나래. 이 오케이. 가수의 제목이 다 비슷하죠? 코요테. 코요테. 안 돼. 안 돼. 신전. 신전. 전화! 틀리면 아는 거 다 얘기해야 돼. 그리고 진짜 프로그램 그 댓글들을 좀 많이 봐.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거 노래 나올 때 왜 옛날 노래는 안 나오냐고 재밌게 보다가도 약간 세대 차이. 어르신들이 댓글을 직접 어르신들. 아니 아니 저 위쪽 분들. 과연 다음 문제. 자 어르신 시청자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세요. 뭐 나올 거예요. 하나 줘라 줘 그냥. 좋습니다. 들려주세요.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3, 2, 8 오케이 8 3, 2, 아프다고 말하면 실패! 8 심장이 없어! 쏘리! 어느 정도? 저는 1분의 1이요. 에이트는 1분의 1이요? 꽉 채워달라는 얘기네요. 아 그렇죠. 아 그래 갈 사람 간다. 아이구야. 빠질 사람 빨리 빠져. 자.